반갑습니다. 이준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입니다. 이런 그 영화를 소재로 할 때는 대부분 이제 고발이죠. 이건 고발이 목적이 아니다. 영화에 카메라가 쫓아가는 것은 피해자의 예의이다. 그때 피해자분들이 되게 숨어서 사시고 알려니까 겁나고 그렇게 사신다 그러는데 평범한 일상이 정말 큰 소원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찍었어요. 영화 속이지만 일련의 과정들을 엄마로서 겪어내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의 미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연기하기 원했고 처음 연기를 할 때는 그냥 이래답게 했는데 어렵거나 힘든 장면을 찍을 때는 수원이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찍었어요. 불손한 태도가 영화에 담길까봐 정말 겸손하게 아주 정중하게 저희도 진심이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을 뿐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영화 응원합니다.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왔고요. 잘 보고 가겠습니다. 시원한 화이팅입니다. 네, 영화 재밌게 잘 보고 가겠고 여러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원이가 많이 아팠는데 드디어 한 번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귀한 시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유진이도 주영단 소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은 바람은 가슴 속에 작은 모닥불 하나 갖고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영화 소원에 지금 악수하고 노래한 아이들 소원입니다. 영화를 얻을 수 있어서 소원을 힘들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희가 이걸 진심 그대로 발라내주시길 감사합니다.